안녕하세요. 연애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 오늘은 연애 초보부터 고수까지 모두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한 겁니다. 혹시 썸녀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고민하신 적 있나요? 아니면 내가 혹시 너무 티내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전전긍긍하신 적은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썸은 물론 연애까지 성공적으로 이끌 비밀 코드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숨겨진 마음, 몸이 먼저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최대한 멋지고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은 정반대로 행동하며 속마음을 낱낱이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능숙해서 그들의 숨겨진 마음을 읽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그 아찔한 순간, 좋아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흥건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갑자기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긴장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몸은 사랑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는데요. 여성들의 경우 그 신호가 더욱 미묘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을 읽는 네 가지 꿀팁. 그렇다면 여성들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지금부터 여성들의 숨겨진 마음을 해독할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끊임없는 수다쟁이. 침묵이 어색해서 끊임없이 말을 이어가는 그녀. 단순히 말이 많은 걸까요? 아닙니다. 의는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연결 시도라고 부르죠.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목소리 톤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흥미롭죠? 부끄럼쟁이 회피. 시선을 피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 혹시 나를 싫어하나 싶다고요? 천만에요. 이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조금은 긴장하게 되는 법이죠. 심지어 뇌과학에서는 이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사람을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색한 몸짓, 뻣뻣하게 굳은 자세, 과도한 움직임,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이 모든 것이 긴장감의 표출입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어색함 속에서도 그녀의 진심은 숨길 수 없답니다. 은근한 스킨십, 몸을 살짝 기울이거나 팔이나 다리를 당신 쪽으로 향하게 하는 행동은 무의식 중에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배꼽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을수록 몸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진다고 하네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밀 병기. 이제 여성들의 숨겨진 신호를 알았으니 당신은 연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신호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으로 마음을 열어보세요. 단순히 신호 해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행동을 통해 호감을 느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퍼즐 함께 맞춰가는 즐거움. 사랑은 마치 퍼즐과 같습니다.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 알려드린 꿀팁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욱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연애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